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네요. 세 번째는 계속 좋은 수업으로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만나 뵙는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조금씩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수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어저께 멀리서 살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셔도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 다음 주에 봬요. 가세요 이제. 들어가. 네, 수고하셨어요. 네. 여기 어디야?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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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바이바이. 서울역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고, 시간이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영상 촬영을 했었어요.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첫 영상이니까 이제 수업 데모 영상보다는 좀 인사드리는 영상 올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보니까 좀 영상 내용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해서 올리려고 오늘 한번 부산 다녀오는 일정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뒤풀이까지 하고, 이제 부산에서 1박을 한 다음에 내일 부산에서 한달더 이제 4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좀 기초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셜에서 조금 춤추는데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라틴 선생님께 연락을 하셔서 수강 신청하시고, 2월에 4주 동안 같이 함께 하시면 많이 도움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 2월까지만 부산에 갈것 같고. 홍대 스타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리를 서로 같이 움직이는 같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리드를 하지만 파트너가 이제 체중이동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늘 연결해 두면서 춤을 추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춤을 훨씬 더 서로 편하게 추실 수 있습니다. 시작! 1, 2, 3, 5, 6. 그래서 등을 밀어 봐요. 6, 길게 7, 8 맞고 살짝 돌고 들어주면서 1, 2, 3 밀어주고 7, 8 길게 2까지 당기고 5, 6, 7 준비 꼭 다운 6, 7 1, 3, 5, 7 1, 2, 3 5, 6, 7 1, 2, 3, 4, 5, 6, 7, 8. 맞았습니다. 같이 가세요, 같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저는 잘 자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인데 자, 잠깐 집에 들려서 옷좀 갈아입고
스튜디오 도착했습니다. 수업 준비 좀 하고 이따가 살사 바차타 수업 좀 하려고요. 8까지 기다려주고 살짝 한 번 더 당겨주고 돌고 3, 4, 5, 6, 7 살짝 롤링 남자 3, 고 다시 실패 네. 항상 베이직 하실 때도 서로 간격 보면서 만약에 남자 들어가잖아요. 여자분들도 간격을 조금 맞춰주면서 항상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1, 2, 3 오늘 순서 인사이드 가까이 돌리고 밀어주고 들어서 길게 밀어주고 7, 8 1, 2, 3 보고 등 받쳐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는 서울 홍대 연남동입니다. 이제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제 새해 인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두 가지 정도 지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다양한 레벨의 수업을 오래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그리고 작품반 그리고 팀도 팀원들도 함께 키워서 같이 공연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성장하는 춤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부터 계속 단계별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필요한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개발시키면서 저의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계속해서 강습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으로 비춰 밀어보건데 한국에는 아직 이 살사 바차타라는 춤에 대한 기본 커리큘럼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입문할 때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아직까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급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A부터 Z까지는 아니더라도 A, B, C, D, E, F, G 한 요 어느 정도 한 소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정도 춤을 전혀 배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베이직을 시작을 하고 그 시작 단계에서 클럽에 갔을 때 어느 이 정도면 충분하게 리드 팔로우가 가능하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보급을 이제 국내에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살사 바차타 기본 커리큘럼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보편화시키고 싶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저는 이제 춤을 여러분들과 같은 춤을 추고 있지만 직업 댄서로 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고 무대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파트너 카티아 선생님하고 이제 포항에서 첫 공연을 했었고 이제 지금 카티아 선생님이 러시아에 있는데 러시아에서 돌아오면 2월부터 계속 공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잡고 있고요. 저는 이 춤을 정말 좋아하고 이 우리가 추는 이 춤 문화가 계속해서 한국에서 이제 더 크게 성장하길 바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영상으로 풀어서 이제 같이 춤추시는 분들 그리고 채널 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였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재미있게 춤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쌀바. 근데 확실히 서울이 춥다. 부산보다 어제 부산에선 밤에 패딩 안 걸치고 바지도 이제 속옷도 안 입고 속옷이래 내복 안 입고 걸어 다녀도 따뜻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서울은 춥네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날씨가 많이 따뜻한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